네, 안녕하세요. 신화평론입니다. 오랜만에 수업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수업은 강신주 교수님의 오늘 자본을 읽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1, 2편까지는 제가 녹화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건 올려둔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그 2편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2편은 꼭 들어보시고 나서 상품과 화폐편은 아마 이런 막스의 자본론을 보시면 원래 1편이 가장 어렵거든요. 1권이 가장 어렵다고들 하죠. 앞부분일수록 어려운데 바로 그 부분, 상품과 화폐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편을 꼭 듣고 지금 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도 그 막스의 자본론 1편, 2편이 있는데 이제 물론 그걸 이제 1, 2편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아주 어설프게 정리해 놓은 수업인데 사실 그 부분들은 그 수업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데 사실 또 강신윤 교수님의 이 막스의 자본론 해설서인 오늘 자본을 읽다는 또 그것만한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마 책 제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 강의 제목을 막스의 자본론 이렇게 했으면 또 역시 낚여서 들어오실 분이 더 많았었겠죠. 여하튼 근데 막스의 자본론은 당연히 한두 편으로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저 역시도 결국 이렇게 다양한 해설서를 읽으면서 읽을 땐또 이해 갔다가 금방 까먹고 정말 리셋이 돼요. 금방 까먹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을 또 읽게 되고 이런 식의 반복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래도 이제 그 읽어가면서 어떤 그 그때그때 느껴지는 깨달음이 있고 또 반복적으로 읽을 때는 이제 그게 나한테 이제 입에 붙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뭔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막스의 자본론 뭐 이게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이런 거를 직접 읽으면서 독파를 해야겠지만 사실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해설서를 먼저 우리는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편입니다.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라는 이제 세 번째 챕터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영상에 띄워 올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카카오 브런치죠. 카카오 브런치 일단 같이 올리고 이제 오늘 작성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저 원고 나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브런치로 들어오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거를 이름을 아마 신화평론이라고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종일로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제 이름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잡다한 것도 올리는 편이니까요.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니면 제뭐 카카오 브런치를 통해서도 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이제 거긴 주로 이제 제 사업장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블로그 내용은 이제 네이버에서 있고 제가 이제 잡다하게 쓰는 글들은 이제 브런치에 최대한 올리려고 좀 분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잘 분리는 안 되고 있지만요. 자, 여하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이팅 해보고요. 항상 제가 조금 하다가 또쫙 쉬고 조금 하다가 쫙 쉬니까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전문 유튜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뭐 장비빨 뭐 이런 거다 없어요. 그냥 항상 있는 거 대충 갖다 붙여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악한 설비, 열악한 어쨌든 거의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일단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죠. 오늘 자본을 읽다 3편,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약탈과 사기, 그리고 자본의 등장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부자란 뭡니까? 부자란 뭡니까? 부자, 우리는 뭐, 이건희 상징적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재용으로 넘어가 있는 우리나라 가장 큰 재벌. 혹은 요즘 뭐 사실은 그쵸 이제 그것도 저희 세대 얘기지 오늘날 이제 MZ 세대 쪽으로 내려가 보면 요즘은 오히려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쪽에서 오히려 더어 실제로도 아마 자산 1위도 한번 잠깐 동안 시가총액이 올라가서 그 다음 카카오의 설립자가 가장 많은 재산을 이제 우리나라 1위로 등극한 적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부자는 무엇인가라고 정의해 본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어느 정도가 부자일까? 예. 뭐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다음 카카오의 어쨌든 설립자가 부자가 아닐 리 없고 그죠? 이재용도 아닐 리 없는데 문제는 저희 같은 사람들 어느 정도가 부자인 거예요. 로또 되면 부자인가요? 예. 요즘 심지어 로또가 돼도 뭐 요즘 뭐 아파트 한채 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럼 부자라고 할수 있나? 애매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도 나오는 아주 단순한 정의는 부자란 단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 그렇죠? 이해갑니다. 상대적인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에 비해 부자가 되기 위한 그 방법이 있어야 된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러면 남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남의 부를 빼앗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남을 그만큼 가난하게 만들면 되죠.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죠? 예. 교환의 방법이에요. 교환의 방법인데 대신 이것을 이제 가격차를 이용해서 더 많이 버는 거. 약간 상업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일단 남의 부를 빼앗는 게 약탈의 방법인데 기본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전쟁의 방법은 영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 언젠가 나도 또 그렇게 또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지속성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불안하다. 맞죠? 그럼 교환, 이건 상업적인 방법인데 수요 공급의 차이로 가격이 낮은 곳에서 내가 이제 그걸 구해다가 가격이 높은 곳에 가서 팔아버리는 거. 그게 상업이죠. 우리도 지금 해외 직구 이런 거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전에는 해외 직구를 우리가 소비자가 직접 하기 전에는 어때요? 보따리상처럼 내가 해외 가서 사와서 거기서 싸게 사죠. 싸게 사는 것을 국내에 들어와서 그만큼 높게 쳐가지고 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이제 상업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교환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도 결국은 점차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어쨌든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 특히 세계화를 통해서 더더욱이 많은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격차가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상징적인 두 개의 방법, 약탈과 교환이라는 것도 한계가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안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인간이 발견한 아이디어가 뭐냐?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속에 담긴 시간은 무한히 지속되는 부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한하지가 않은데 무슨 일이냐라고 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삶은 계속 후손을 낳으면서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 담긴 그 시간이라는 무한성은 이제 이것을 이용하면 부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람 몸속에 담긴 이 시간을 가져오는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오랜만에 또 수업을 하니까 제가 알람을 또 제대로 안 꺼놨죠. 그래서 역시 소리가 울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또 핸드폰이 네, 막 두세 개가 여기 막 널브러져 있어서 어떤 게 울릴지 몰라요. 네, 그러려니 하십시오. 어쨌든 네, 계속 진행을 하죠. 물건이 양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휴대폰도 네, 이렇게 좋은 거 하나 안 사고 여러 개 저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 수요 공급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가격 차이도 이제 소멸하게 됐다. 자, 결국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 있는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 뺏어올 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방법은 결국은 사람 몸속에 타인의 몸이죠 물론 타인의 몸속에 담긴 이 시간을 가져오는 싸움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기존 약탈과 교환의 방법이 남겨준 부의 지속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사실 약탈과 교환의 방법이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줬단 말이에요. 야, 부를 지속하려면 이런 조건이 근데 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약탈당하는 사람이 약탈당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마치 약탈이 교환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빼앗기는 건데 빼앗긴 게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오래 가겠죠. 예. 그냥 대놓고 때려가지고 가져오면 원한만 살 거란 말이야. 결국 언젠간 폭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묘하게 속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교환에서는 가격 차이가 또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아까처럼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서 교환의 매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가격 차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거. 내가 타인의 시간을 빼앗는데도 불구하고 빼앗기는 사람이 내가 빼앗기는지를 몰라. 네. 그러면서도 교환에서의 가격 차이도 계속 유지가 돼. 이게 바로 자본주의다. 굉장히 저도 새삼 다시 읽으면서도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약탈과 교환을 변증법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이제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벌써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그 인간의 몸속에 내재된 그 시간을 결국은 착취하는 방식인데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근데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용당해도 당하는지 모르는구나 라는 거죠. 약탈 당하는데도 당하는지 모르게끔 아 나는 내가 노동한 만큼 난 벌고 있어. 실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난 내 능력만큼 오늘 이 급여를 받았어
라고 만족하게끔 만드는 시스템. 그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착취율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료 노동을 하고 있는가. 자본가를 위해서 공짜 노동을 내가 몇 시간을 하고 있는가. 사실 이것을 깨우쳐주게 하는 게 사실 이제 이 칼 마크스의 연구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가 그만큼 자본가를 위한 어쨌든 무상노동을 하게 됨으로써 그 가격 차이가 또 계속 유지되는 셈이고요. 있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천천히 살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피는 건 아니고요. 여튼 자, 우리는 이제 자본의 발생을 보는 거예요. 자, 자본 유통과 그래서 그 모순을 살펴보죠. 교환에서 벌어지는 부의 수수께끼다. 자, 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환은 성질상 동일한 크기의 두 가치 사이에 성립하는 대등한 계약이에요. 교환한다라는 건 동일한 크기의 두 가치 사이에 성립하는 대등한 대어죠. 그러니까 1대1의 어떤 계약처럼 대등한 계약이에요. 그것은 부를 축적하게 한 수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같은 거를 교환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이걸 하나 갖고 있는데 이 핸드폰의 현재 이제 중고 시세가 대략 한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을 제가 이제 근데 쓰다가 질렸어. 쓰다가 질리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랑 교환할 수 있겠죠. 네, 교환할 수 있어요. 같은 비슷한 가치로. 야, 우리 같이 그냥 바꿔씁시다 라고 하면서 계약이 성립하죠. 그렇게 해서 교환했을 때 어때요? 그건 대등한 계약이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게 아니죠. 그냥 저는 뭐예요? 아, 난 지금 요거 이 폰을 썼는데 이 폰이 이제는 좀 지겨워. 좀 난 다른 폰 써보고 싶어. 해서 딱 비슷한 가치에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건 사용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용가치만 어떻게 보면은 사용가치로 인해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지 여기서는 어떤 가치도 창출되지는 않는다라는 게요. 이게 가장 교환의 기본적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것은 원래 그래서 같은 양의 가치를 주고받는 거고 그렇죠? 한편 여기서 가치는 고전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그럼 그 가치는 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인간 노동량이라고 결정할 수 있죠. 가치라는 건 인간의 노동량이고 인간의 몸속에 담긴 시간이자 무한히 지속되는 부의 원천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노동량은 2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부의 크기도 같은 셈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양의 부를 갖고 있는 셈이 되고요. 교환은 오로지 동일한 양의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 것일 뿐이 되는 거죠. 아니, 물론 여러분 듣자마자 바로 에이 근데 현실은 말이 안 그렇잖아라는 건 바로 여러분 물론 반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원리 먼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 방식이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원래 교환이라는 건 동일한 것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교환 속에서 동일한 양의 가치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무언가 왜 차이가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왜 부자와 빈자가 발생하는 걸까라고 해서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듣는 거죠. 자, 부가 인간의 노동이고 교환으로 빈부 차이가 생긴다면 교환 과정에서 한 사람의 노동이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자, 부가 인간의 노동이고 교환으로 빈부 차이가 생기는 게 맞다면 교환 과정에서 한 사람의 그 노동이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옮겨져야만 해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똑같아야 되니까 다 똑같으니까 동일하니까 아까 한 사람의 노동은 24시간 똑같잖아요. 주어진 노동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가 격차가 생기려면 누군가의 노동을 내가 뺏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즉 그 외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질 원리가 없는 셈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서 나온다는 이 전제 속에서 물론 나중에 이 전제에 대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죠. 왜 가치를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논쟁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치라는 게. 그래서 서로 그냥 단순히 등가 교환하는 거라면 부의 격차가 생길 수가 없는데 우리 현실은 이미 부의 격차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 결국 뭐다? 결국은 우린 누군가의 노동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결국은 타인의 노동을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가난한 자는 뭐예요? 자기가 자신의 노동의 주인이 못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8시간을 일하지만 8시간의 가치를 내가 따먹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서 가난한 자일수록 거기서 따먹는 비율이 적어지는 거겠죠. 8시간 일했지만 7시간도 6시간도 5시간도 안 되는 양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그게 마치 내 노동이 노동의 가치를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지속될수록 가난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본 유통의 등장. 자, 자본 유통. 자본이 어떻게 순환되는가? 교환은 원래 두 개의 사용 가치가 만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개의 사용 가치. 그리고 화폐에 등장하여 상품과 상품의 교환을 성립시키기 위한 매개체가 된다. 여기서 오타가지가 있네요. 화폐가 등장하여. 그래서 교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용 가치가 만나. 저 아까도 보시면 제가 이제 핸드폰 다시 등장시키고요. 비슷한 가치가 솔직히 이 책 한 권과 이 헤드폰의 이제 시장 가격은 당 여러 번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실 처음 샀을 땐 거의 100만 원 돈이 넘었던 노트북이지만 이것도 어쨌든 지금은 사실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냥 멋만 있을 뿐. 성능은 이제 거의 막 그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중고가로 치면 제가 보기엔 이 두 놈의 중고가는 비슷합니다. 얘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어쨌든 교환이라는 건 두 개의 사용 가치가 만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스마트폰 갖고 있고 한 사람은 노트북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스마트폰 쓰고 싶고 스마트폰은 이제 노트북을 쓰고 싶네 이러면서 마치 성능도 비슷하고 대략 이거 쌤쌤일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사실 이 자본론의 가장 큰 묘미는 우리가 왜 가치에 대한 걸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평상시 당연하게 얘기했던 거 머릿속에는 얘도 대충 중고가 30팔 거야 받으면 될 것 같아 얘도 대충 한 30 받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만 원이라는 화폐적 가치를 대체 어디서 우리가 알게 되냐라는 거죠. 그 가치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니 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게 사실 또 막스의 질문이기도 하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것을 자 사용가치 두 개의 사용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용가치가 만나면서 교환이 성립되는 건데 그때 성립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어떻게 돼요? 원래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거래는 그냥 이렇게 직거래하면 되죠. 그러나 보통은 어떻게 거치죠? 이렇게 직거래 직경 맡겨는 거의 어렵고 대부분은 화폐를 한번 거치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중고 나라에서 이거를 팔아 그죠? 당근 마켓에서 이거를 팔아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아 이렇게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구매하는 거 이건 뭐 당연히 뭐. 워낙 상식이니까 그럼 제가 이것을 팔면 이제 화폐를 벌죠. 그 화폐로 제가 또 이걸 구해서 얻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 화폐, 상품 이런 식이죠.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상품은 화폐를 매개해서 상품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품 1은 화폐를 통해서 상품 2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 형태로 발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품 교환은 이런 식이다. 자, 여기서 100원의 가치를 갖는 상품 1이 있다면 이 상품은 100원의 화폐와 교환이 될 것이고 이 화폐는 다시 상품 2로 교환이 되죠. 여기서 가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셈이 맞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쓸모없는 상품을 쓸모있는 상품으로 바꾸는 교환하는 목적일 뿐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가치가 교환의 목적 사용가치가 교환의 목적인 셈이다. 저도 오늘 저 중고로 스마트워치를 제가 오늘 중고로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또 스마트워치는 오히려 당근마켓에 내놨어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으로 제가 바꾸는 거죠. 사용가치고 사용가치 말 그대로 기존에 제가 스마트워치는 네모난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모 모양이 저는 이제 다른 걸 좀 써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바로 좀 더 마음에 드는 모양을 중고로 그냥 저렴하게 먼저 구매를 했죠. 여하튼 저는 이런 막 상품이 화폐를 통해서 상품 2로 또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치의 크기는 저도 실제로 거의 변화가 없는 셈이에요. 비슷한 금액으로 그저 나에게 쓸모없는 상품을 쓸모있는 상품으로 바꾼 교환하는 목적일 뿐이다. 사용가치가 교환의 목적인 셈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이죠. 지금처럼 저처럼 뭐 당근마켓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서는 이런 교환이 아닌 다른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의 크기가 변하는 교환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좀 부자가 있고 빈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가치의 크기가 변하는 교환이 변하는 교환인데 상품 교환은 두 번의 교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품 교환 두 번의 교환. 그래서 아까 좀 보면 상품 1을 갖고 화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거를 팔고 일단 화폐를 얻어야 되고 또 그 화폐로도 상품 1을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판매하고 구매를 또 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핸드폰을 판매해서 화폐를 벌어드리고 아까 제가 1,000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1,000원이 어디 갔냐. 요즘은 참 현금이 없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현금으로 얘를 또 사는 거죠. 그렇죠? 두 번이요. 내가 판매하고 일단은 다시 구매하는 행위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교환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쨌든 자본주의는 혼자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죠. 반드시 상대가 필요해요.
나의 상품 1과 화폐의 관계, 상품의 화폐 관계는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돈 주고 또 이걸 산 거 아니에요. 저는 돈 받고 이걸 판 거고 상대방은 돈 주고 이걸 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은 화폐와 상품 1이 되는 거고 저는 상품 1에서 화폐가 되는 거고 이렇게 결합을 해요. 즉 이 관계, 상품 교환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환이 파생되는데 화폐가 상품을 또 매개해서 또 화폐가 되는 거죠. 화폐, 상품, 화폐 이런 과정으로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그쵸, 아까 같은 경우에 보통 약자로 써가지고 원래 상품 화폐 상품은 뭐 보통 뭐 CMC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화폐가 이제 아마 모네터리가서 M이 됐겠죠. 요거를 이제 MCM 이런 식으로 또 뒤집어진 거죠. 화폐 상품 화폐 관계로 이런 거를 일단 뽑아내요. 자 이걸 그럼 왜 갑자기 관계를 뒤바꿨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처럼 이제 어떤 가치의 변화를 주는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화폐 상품 화폐 관계인데 화폐 유통에 있어서 반드시 양이 변동해야 된다라는 거. 안 그러면 무의미한이죠. 자 요도식으로 다시 보세요. 자 위에서 보시면 상품 화폐 상품. 자 칠판 한번 갖고 와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다 반쪽에만 딱 쓸게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상품을 갖고 화폐로 내가 판매하고 그걸 다시 해서 또 새로운 상품을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 1과 상품 2는 같은 게 아니죠. 제가 아까 핸드폰 팔아서 노트북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랬을 땐 설령 화폐 가치가 같아도 제가 사용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환이 성립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화폐 유통에 대한 방식으로 이걸 바꿔보면 화폐 상품 화폐 자 요런 구성으로 바꿔보죠. 요랬을 때는요 여러분 요 과정에서 만약에요 이 100이 상품을 통해서 다시 100이 됐어. 이거 의미가 있는 행위인가요? 이 경제 행위는? 예, 내가 100을 갖고 어떤 상품을 예, 샀다가 그걸 팔았는데 다시 100으로 또 팔았어. 무슨 행위예요? 낭비죠. 오히려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식을 통해서 우리는 필히 뭘 찾게 된다? 이게 분명히 자본주의는 이 화폐 상품 화폐 이 관계에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100에서 예를 들어 140으로 뭔가 증가가 된 거예요. 중간에 상품 갖고 무슨 짓을 했길래 화폐가 증가했을까? 이것을 추적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간은요. 그래서 화폐 유통에 있어서 반드시 양이 변동해야 되고 교환을 통해 양이 변동한다면 자 교환을 통해서 양이 변동한다면 화폐 양이요. 그건 그냥 화폐가 아니라 그럼 결국은 뭐가 축적이 된 거죠. 즉 자본이 되는 거예요. 저게 쌓이면 자본이죠. 예. 자 그래서 자본 유통의 모순과 유통의 배후를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자본 유통의 모순과 유통의 그 배후가 대체 뭐냐. 화폐 유통은 가치가 변동하는 자본 유통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일단. 그래서 자 아까 보던 화폐 상품 화폐라고 할 때 100에서 140원으로 증가했다. 이럴 때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아이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화폐 가치가 늘어난 거야? 이게 궁금하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돈 갖고 뭔 짓을 했길래 100원에서 상품을 거쳐서 140원이 됐을까? 이제 막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본은 유통에서 발생할 수도 없고 이게 유통 과정인데 이 아이러니한 말을 쓰고 있어요. 유통에서 발생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유통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다. 논리학적으로 모순이거든요. 이 말은요. 자, 유통에서 발생할 수도 없는데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다. 자본은 유통에서 발생해야 되는 동시에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학적인 개소리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강신준 교수님도 야, 이건 변증법을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런 거예요. 예. 사실 그리고 막스는 그 실제로 이게 이제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이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배후를 찾는 거예요. 자, 밑에 또 뭐죠? 잉여 가치는 자, 잉여 가치가 뭐예요? 지금 100에서 140원 됐잖아요. 140원에서 지금 40원이 는 거죠. 100에서 40원이 늘었으니까 그 늘어난 가치를 우리 잉여 가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잉여 가치는 유통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데 발생했잖아.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유통 내에서는 볼 수 없는 무언가.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유통의 배후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 필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생겨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생기네. 그러면 생겨야만 한다라면 어떻게 생긴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안에 무언가를 이제 전제하는 거야. 마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전제를 깔아보는 거예요. 그게 뭘까? 자, 잉여 가치란 늘어난 가치액을 말하는데 위의 사례에서 100에서 140으로 증가한 차액 40원이 잉여 가치라고 했죠. 교환에서 가치가 늘어날 수 없다면 유통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유통 자체에도 발생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유통 배후에 있는 뭐가 있다? 생산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생산 영역이 존재하는 셈인 거예요.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생산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판매가 되기 전에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구매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아직 소비하는 과정이 또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말 처음 봤을 땐 아니 근데 뭐가 생산된다라는 거야 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까도 했지만 화폐, 상품, 화폐 관계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특히 이 중요한 상품은 노동력, 우리 인간의 노동이 상품, 우리가 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을 구분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여러분 사람 자체를 상품화할 수 있나요? 사실 원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예 사회면 가능해요. 노예제 사회일 때는 사람 자체가 상품이 됐던 시대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인간의 인권이 또 최우선으로 중시되는, 그렇죠? 이 시민의 어쨌든 이 권리, 그죠? 그래서 이게 중시되는 시대에 사람을 사고 판다? 있을 수 없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도 자본주의는 뭐는 사고 팔 수 있다? 노동력은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요, 인간을 상품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시간을 상품으로 한 거예요. 그 시간이 뭐예요? 노동력이죠, 노동력. 그래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이 부분들 우리 넘어가서 문제의 상품, 노동력, 유통의 배후가 바로 생산 영역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고, 우린 유통만 보였던 거지만 유통 이면에 생산의 영역이 숨어 있었던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폐, 상품, 소비, 생산, 상품, 화폐 이렇게 구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책을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 아마 그림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그린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좀 표현을 해보면 뭐 물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자, 죽음, 네, 보시면 옆에 잘 그려놨죠. 이 부분이 실제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뭐 거의 똑같긴 하네요. 화폐, 상품, 그리고 여기서 점선. 이게 또 상품. 상품이 쪼개져 있죠. 상품. 그리고 이게 또 화폐. 요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좀 자세해진 거, 상세해진 거죠. 아까는 그냥 화폐, 상품, 화폐 이런 거였는데. 그랬을 때 요 과정에 뭐가 숨어 있다? 사실은 이제 소비와 생산. 여기는 이제 구매 시장이고 여기는 판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 어떤 뭘 구매, 여기 상품 노동력이라고 우리는 밝혔잖아.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여기가 구매하는 공간이죠. 구매. 우리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해요. 우리가 아니라 사실 자본가죠. 자본가가 사실 우리의 노동력을 구매하죠. 자, 우리의 노동력을 구매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산하는 영역이 생산, 뭔가 생산해. 그죠? 여기서 그 상품은 다른 거예요. 요 상품은 노동력이었다라면 여기 있는 상품은 뭐예요? 노동력에 나중에 자본가가 준비해놓은 생산 설비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생산 요소죠. 요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장 가서 일한다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뭐 회사에 가서 컴퓨터 만지면서 어떻게 그 회사 자체 건물도 다 생산 요소잖아요. 생산 설비고 거기에서 우리의 노동력을 막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동력, 우리의 신체적인 노동력 상품으로 실제로 이제 생산 요소와 맞물려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건 일과 있는 전혀 다른 상품이 전혀 다른 상품인 게 아니라 우리의 노동력이 이미 투여된 거잖아요. 우리의 노동력이 투여돼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 어떤 변증법적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나중에 시장에서 자본가가 판매를 해서 화폐를 다시 수거하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본가는 우리한테 왜 월급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매를 하는 거, 우리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시장인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 노동력을 사서 노동력 플러스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냈어. 그죠? 알바생 쓰든 뭘 하든 어쨌든 우리가 막 8시간씩, 12시간씩 막 노동시켜가지고 가치를 창출해냈어. 잉여가치를. 그 잉여가치가 이제 추가된 그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 과정, 여기서 잉여가치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요 화폐는 100이라면 요 화폐는 이제 140으로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요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결국 자본 유통은 노동력의 매매로 이루어지기에 사실상보다 화폐 노동력, 노동력이 그러니까 100원에서 140원으로 크게 만드는 마법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화폐 자체에서 일어나는 마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동력이 투여됨으로써 갑자기 이 100원이 140원의 가치로 뻥튀기가 된다. 이 형태를 취하는 거다. 우린 요 공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또 이제 던집니다. 이게 이제 이 강신윤 교수님 책의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읽다 보면 그냥 막스의 책을 읽다 보면 그냥, 나 글도 어렵고, 또 나중에 겨우 이해했다고 해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떠오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이제 이 책은 질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자, 첫 번째. 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살 수 있는가, 일단. 왜냐면 그래야만 이게 가능하니까. 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살 수 있습니까? 사실 물론 지금 당연히 예스요. 가능합니다. 둘째, 그 노동력의 가치가 근데 어떻게 해서 140원으로 변한 거죠? 여기에 대한 것도 중요한 거죠. 그 어떻게까지 의문이 다 두 가지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시장에서 존재하려면 일단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건데, 첫 번째 조건은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가 일단 있어야 돼요. 또 둘째는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첫 번째에 첫 번째 시장에서 노동력의 상품을 살 수 있습니까?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의문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답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제에는 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몸에 처분할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나가서 저 오늘부터 저기 배민 기사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막 쓰면 최대한 빨리 뭐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제일 간단한 건 뭐죠? 제가 많이 편의점 뭐 알바라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처분의 자유가 있죠. 제 몸에, 몸을 파는 건 아니죠. 우리의 노동력을 파는 거죠. 처분할 자유가 있는가? 있죠. 그게 일단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노동력의 그 소유자는요, 다른 생산수단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생산수단이라는 건 예를 들어 공장을 살 만한 돈, 건물을 살 만한 돈, 사무실을 차릴 만한 돈, 그게 여러분 여력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알바 하겠어요? 여러분 혹은 알바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굳이 입사지원서 돌릴 필요 있나요? 생산수단은 이미 내가 살 만한 돈이 충분히 있는데 뭐하러 내 노동력을 팔아요? 그쵸? 오히려 남의 노동력을 사야지. 즉 여러분은 자본가가 되는 길을 택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노동력의 상품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노동자가 파생돼야 되는, 나와야만 하는데, 일단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몸을 처분할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생산수단이 없다는, 쉽게 말하면 가난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몸뚱아리 빼고는 자기, 이게 처참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와 그 시간 빼고는 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까지 노동력은 원래 상품이 아니었죠. 그럼 자본주의 이전 시대까지는 대부분 계급사회였고 인간의 인신의 구속이 가능했던 시대가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노동력은 인간의 육체에서 분리될 수 없었고, 그 당시에는요. 그 이전까지는 농노제나 중세에 영주에게 애속되거나 주인의 노예였거나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나 농노해방과 노예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예속된 소권을 해결해 준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발전은 이런 역설적이지만 자유가 가져다 준 또 예속의 역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분적 자유를 얻게 되는 즉시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팔아먹고 생존해야 되는 또 그 절박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농노해방과 노예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오히려 예속된 조건을 해결해 주면서도 역설적으로 우리를 이제 자본가에게 우리의 이제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되게 만든 거죠. 안 팔면 굶어 죽어요. 자, 두 번째 조건으로 노동자가 노동력 외에 다른 소유가 있다면, 즉 생산수단이 있다면 자신이 자본가가 되지 노동력을 팔 리가 없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동자는 오로지 자신의 노동력만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첫 번째 해결한 거죠. 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노동가치는 100에서 140원으로 왜 변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역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 그것은 구매할 때의 상품이 판매할 때의 상품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그 그림에서 보여줬잖아요. 구매할 때 우리 상품이 판매할 때 상품과 다르다. 구매와 판매 중간에 있는 생산 과정에서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바뀌어버린 거다. 상품의 교환가치는 생산에 들어간 가치량,
아이고 오타 잡고 있네요. 즉 생산을 위한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거다. 사실 이제 이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2단원 때 했던 얘기긴 한데 어쨌든 상품의 교환 가치는 생산에 들어간 가치량이고 생산을 위한 필요 노동 시간에 결정된다.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유통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이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다.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이죠.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일정 총액의 생활수단의 가치로 귀착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결국 우리의 생계에 피해요. 잘 보면 우리의 급여는 어떻게 결정된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것으로 딱 귀착이 돼요. 생계비. 노동력 상품이라는 건 생계비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는다. 일단 구매된 노동력은 생산의 소비가 되죠. 그리고 다른 물적 요소인 생산수단과 결합하여 이거 아까 제가 했던 그 얘기예요. 여기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해서 아까 생산수단과 결합하여 그래서 뭘 만들어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자 우리 아까 핸드폰 자 우리 스마트폰 만듭시다 라고 할 때 스마트폰 그냥 만들어지나요? 노동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노동력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산수단이죠. 생산수단과 우리 노동력이 만나서 자본가는 그걸 구매한 거야. 생산수단 구매해놓고 노동력 구매해놓고 자 이래 라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노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를 거기서 창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완성품이 나오면 우리는 그때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는 또 즉시 소비자가 또 돼서 더 큰 또 돈을 주면서 아이폰은 뭐 심지어 더 큰 돈을 주면서라도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매를 하죠. 거기서 이제 잉여가치. 아이폰이 애플이 장사 뭘 잘해요? 이 잉여가치 진짜 많이 뽑아내는 회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항상 보면은 자신들이 투자한 것 대비 정말로 많은 순익을 얻어내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만들어낸 바로 이 상품. 이 상품의 가치도 역시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편 노동력과 결합된 생산 요소의 가치는 이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생산수단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장 설비나 뭐 이런 것들의 가치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가치는 인간의 노동만으로 측정된다라는 전제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결국 자본 유통에는 두 개의 상품이 존재합니다. 구매될 때의 상품은 노동력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력이 만들어낸 판매되는 상품,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아까도 얘기했던 초반에는 자본가가 우리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산 거예요. 우리도 상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자본가가 구매했다가 시장에 팔 때는 뭔가 완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력이 만들어낸 노동력이 투하된 그런 상품을 이제 가치를 올려서 파는 거죠. 이 두 상품의 가치는 모두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결국 노동량에 의해 결정이 되고 여기서 노동력이 어떻게 해서 구매된 가치보다 더 많이 소비되었는지가 중요한데 그쵸? 노동력이 어떻게 돼서 그러면 아까 나를 구매할 때 100원에 구매했잖아. 근데 어떻게 더 구매된 가치보다 더 많이 소비되었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죠. 그게 나중에 착취율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 생계비만큼 벌려면 사실 나는 뭐 예를 들어 내뭐 5시간만 일해도 되는데 항상 계약은 8시간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상 노동이거든요. 그 무상 노동을 내가 자본가를 위해 해주지 않으면 잉여가치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건 나중에 다룹시다. 어쨌든 자본의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순 교수님 야 2단원에서는 일단 100원이 140원이 되는 까닭으로 두 개의 상품으로 분리됐다는 것부터 알아두자. 상품은 두 개다. 노동력 상품, 노동력이 만들어낸 시장에 내보내기 위한 판매하기 위한 상품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그 구조를 이해하면 거기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뻥튀기 되는데 그 우리는 구조를 일단 이해두자. 노동력 매매의 반자본주의적 신용거래. 자 원래 교환이라는 건 주고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노동력 매매에서는 외상거래가 발생한다는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월급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할 때 계약금 할 때 성금 안 주죠. 네. 자 우리 제가 만약에 어디 뭐 그래도 막노동판을 가도 선물을 안 주죠. 그 당일날 어쨌든 당일 일당을 줘도 일을 다 하고 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이 노동시장인 게 되게 신기한 게 보통은 원래 교환이라고 상품의 어떤 교환은 가치 교환은 즉시 등가결로 바로 즉시 거기서 거래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그렇지 않아요. 구매와 소비가 분리되어 있다. 즉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먼저 지급해야 돼요. 선지급.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약서 쓰고 일단은 막 미친 듯이 내 몸을 막 혹사시키면서 일하죠. 근데 그 대가로 우리는 월 끝날 때 월급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정산하죠.
그러다 보니 임금 체불이라는 현상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실컷 부려먹어서 노동력에서 뽑아놓고 거기서 급여를 안 주고 도망가는 인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꼭 도망가진 않더라도 어쨌든 여러분 이 텀이 생긴다라는 거, 이거 일종의 신용대부 쉽게 신용대부로 맞아. 외상 쉽게 외상거래인 거 외상거래. 우리는 노동력에 대한 외상거래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비굴하게 어떻게든 저를 뽑아달라고 막 하면서 우리는 취업시장을 이제 두드려야 되죠. 이런 신용대부는 자본주의 교환 원리를 그래서 정면으로 위배한다라는 되게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핵심인데 그 자본주의 핵심에 있는 그 노동규약이 사실은 자본주의 교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 교환의 원리인 자유와 평등에서 두 교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용납되지 수가 없어요. 원래 진짜 자본주의고 시장경제라면 말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노동시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노동력의 매매는 교환의 원리를 어기고 있는 거고, 이 신용대부는 노동력의 구매와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심지어는 공간적으로도 분리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계약서 쓸 때는 자 결정했어. 당신의 이제 노동력을 사겠습니다. 저는 팔았어. 판매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구매자인 자본가는 자 그러면 이제 작업복 입고 정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시면 됩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장소가 바로 생산 영역이고 자본가의 사업장이죠. 거기가 이제 자본가가 투자한 그죠? 생산수단이 바로 거기 있는 곳이죠. 여기 거기 그 장소가 바로 100원에 구매된 노동력이 140원어치의 소비가 되는 바로 그 현장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막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노동력의 소비 과정은 동시에 상품의 생산 과정이기도 하며 또한 잉여가치의 생산 과정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화폐 소유자와 노동력의 소유자가 함께 들어가는 이제 비밀스러운 생산의 장소. 그 장소로 이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가 보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폐가 자본으로 어떻게 전화되었는지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오늘 살펴봤고요.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다음 시간에 어디로 가죠? 이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가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1권 261페이지 거잖아요. 안 써놨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절대적 잉여가치 배웠으니까 상대적 잉여가치를 또 배워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욕심내지 않고 제가 항상 욕심내면 탈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가 말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더 부연 설명해 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만에 복귀했기 때문에 제 컨디션도 이해해 주시고요. 더 좋은 컨디션으로 계속 수업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많은 의견 또 남겨주시고 저도 사실은 이거 읽다가 그래도 역시 의문이 생기고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는 그 궁금증을 제가 수업 중에 또 올릴 테니까 아시는 분은 또 답도 남겨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네 번째 시간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